스포츠 바이블. 네, 이승우 선수는 지난 시즌 K리그에 복귀해서 리그 35경기 14골, 3도움 총 17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안 될 거다, 끝났다라는 모두의 편견을 이겨내고 월드컵에도 나가야 한다는 평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이승우 선수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다시 유럽으로 진출했으면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반 팬이 생각하는 내용이니 가볍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바이블. 먼저 첫 번째는 K리그는 유럽 생활의 실패가 아니라는 걸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승우 선수는 유럽 생활을 정리하고 K리그 수원 FC로 행선지를 정했을 때 유럽 커리어는 끝났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거기다 K리그 수비수들의 피지컬이 유럽 리그 선수들과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됐기 때문에 K리그에서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평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승우 선수는 경기를 치를수록 폼과 스피드가 올라오면서 특유의 빠른 움직임과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플레이로 17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환상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피지컬이 밀리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경기에 나서지 못했기 때문이고 꾸준한 출전이 있다면 얼마나 경쟁력 있는 선수인지를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약으로 시즌 중 유럽의 러브콜을 받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당장의 유럽 재진출이 아니라 한두 시즌 더 본인을 증명하고 좋은 활약을 한 후 다시 좋은 조건으로 유럽에 재진출한다면 그동안 대한민국 선수들의 깨지지 않는 공식처럼 이어진 K리그 복귀는 유럽 생활의 끝이라는 공식을 깨버리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유럽에 재진출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다면 K리그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고 유럽 스카우터들의 관심을 더 끌어낼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월드컵에서 이승우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치르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 선수는 타고난 기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는 이들이 본능적으로 이 선수는 뭔가 해줄 것 같은 기대감을 갖게 되고 선수 또한 그라운드 위에서 그러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겁없이 공격적이고 도전적으로 플레이했을 때 경기의 흐름이 바뀌는데 현재 대한민국 선수들 중에서 저러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선수는 이승우 선수가 독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어떤 선수가 등장할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이승우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역할 수행과 함께 보는 이들에게 더 강력한 기대감을 주기 위해선 유럽 리그에서의 활약이 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상대할 선수들은 결국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과 더 자주 부딪혀보고 뚫어내는 경험이 다시 쌓인다면 다음 월드컵에서 이승우 선수가 경기의 흐름을 더 확실하게 바꾸고 더 환하게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K리그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감독이 원하지 않으면 뽑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리그는 다릅니다. 유럽에서의 활약으로 이강인 선수를 계속 제외했던 벤투 감독이 결국 이강인 선수를 대표팀에 뽑았듯 유럽에서의 좋은 활약은 국가대표팀에 뽑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럽 재진출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조건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는 20대 초반에 유럽에 진출해도 대략 5년 정도 활약하면 국내로 복귀해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승우 선수는 2018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병역 혜택을 받았고 기초 군사 훈련까지 받으면서 다른 축구 선수들보다 유럽에서의 선수 생활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만 25세라는 나이는 병역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해외 진출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병역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훌륭한 나이대라고 여겨지고 유럽에 진출해서도 활약할 시간이 충분한 나이입니다. 거기다 어렸을 때부터 유럽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생각하는 방식과 언어적인 부분, 생활 방식 등은 적응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아쉬움을 통해 K리그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깨달았고 한두 시즌 더 성공의 경험을 축적한다면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는 거기 때문에 성공의 확률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상황과 조건 속에 유럽에 오퍼가 없다면 어렵겠지만 오퍼가 꾸준하게 들어온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K리그에서 한두 시즌 더 활약하면서 본인이 됐다는 확신이 들 때 유럽 재진출을 모색한다면 그때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축구 팬들이 응원할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세계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경기력이 발전하는 건 기본적으로 유럽화가 늘어나고 유럽에서 선진 축구를 접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승우 선수가 K리그에서의 좋은 활약을 발판 삼아 유럽으로 재진출을 이뤄내고 유럽에서 멋지게 성공한다면 이승우 선수의 개인 발전뿐만 아니라 K리그의 위상도 높아지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더 많은 유럽파 선수가 탄생하면 결국 대한민국 축구가 더 발전하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대한민국 축구와 이승우 선수를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이승우 파이팅! 스포츠 바이블